네, 안녕하십니까. 소비자비 한종호입니다. 자, 제2장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입니다. 자, 손해평가 기초. 자, 손해평가 기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그 손해평가 요령을 그 제정한 목적, 그 다음에 그 용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셔야 되겠죠. 재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입니다. 일단 이 재정 목적은요. 자, 어떻게 합니까? 자, 농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손해평가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겠다는 거예요. 세부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필요하겠죠.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입니다. 자, 손해평가가 뭐야? 농업재해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자, 우리 손해평가반으로 구성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가 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 이걸 이제 손해평가다. 그래서 확인하고 평가하는 거. 자, 손해평가인은 누구냐? 우리 손해평가인으로서 선정될 수 있는 그 자격 요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손해평가인, 보험 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또는 그 밖의 관계 전문가들과 손해평가인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재해보험 사업자가 위촉하여, 자, 위촉을 하는 거죠. 손해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자. 이런 사람을 우리가 손해평가인,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손해평가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손해평가사. 법에 따른 자격시험 합격한 자. 여러분이 이제 여기 손해평가사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손해평가 보조인. 예, 여러분이 이제 그 손해평가 업무를 이제 보조하는 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손해사정사들이 이제 손해평가 보조인이 좀 필요로 할 겁니다. 이런 보조하는 자를 손해평가 보조인. 이렇게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재해보험. 법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 자, 봅니다. 우리가 농업재해보험 이렇게 했을 때는, 농작물 재해보험, 임산물 재해보험, 가축 재해보험,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농업 재해보험을 했을 때는, 어업 재해보험이 아니죠. 양식 수산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인의 이제 업무를 좀 보면, 이미 우리가 봤었던 손해평가사 업무와 같습니다. 손해평가반에 들어오게 되면, 확가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요. 그럼 보험 가액 및 손해액을 평가하도록 여기다 확가해.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손해평가인은 자격사가 아니잖아요. 손해평가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필요합니다. 손해평가인증을 제시를 해야 돼요. 손해평가인은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보험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무엇을 손해평가인증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암기법은 뭐, 확가해. 이미 다 했던 거죠. 기억 꼭 해주시고. 그럼 손해평가를 위축. 자, 손해평가 인증도 발급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재해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위축했다면, 뭐 해야 돼요? 그 자격을 표시할 수 있는 손해평가 인증을 발급하도록. 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들은 이제 자격사가 아니기 때문에 위축이 됐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정 규모로 이제 위축을 해야 되는데요. 위축을. 자, 재해보험 사업자는 피해가 발생할 때 원활한 손해평가를 이루어지도록 농업재해보험 실시되는 시군, 자치군별로 보험 가입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손해평가를 위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정 규모의. 적정 규모라 했지, 혹시 이런 식으로 예전에 함정을 판적 있죠? 최소 규모, 이런 거 아닙니다. 적정 규모. 적정 규모의 손해평가를 위축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손해평가 보조인 운영합니다. 손해평가 보조인은 잘 봅니다. 자, 재해보험 사업자고요. 재해보험 사업자의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 재해보험 사업자의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 그러니까 이 위탁받은 자들이 있었죠. 우리 뭐 조합이라든지 막 그런 데 있었는데, 손해사정사도 여기에 위탁받은 자, 손해사정을 업무하는 자, 이들도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죠. 그러니까 재해보험 사업자는 물론이고, 재해보험 사업자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누구를 줄수 있다? 손해평가 보조인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손해평가 보조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적정 규모로 했지, 최소 규모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손해평가는 이제 실무 기록을 해야 합니다. 재해보험 사업자는 실무 기록을 하고요. 정기 기록은 장관, 정규, 지역 기업, 장관, 지역 기업. 실무기업은 재보험 사업자, 시어, 실무기업, 시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재보험 사업자는 위촉된 손해평가를 대상으로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보험상품 및 약관, 손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 손해평가 필요한 실무교육을 실시하도록, 실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두 번째, 실무교육 대상자인 손해평가인에 대하여 재해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인에 대해 소중의 교육비를 지급 가능하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장난을 좀 많이 쳤어요. 뭐 사실 조금 그 유치한 문제 타입으로 좀 출제된 건데, 손해평가인이 교육비를 내고 교육받는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니고요. 자, 재해보험 사업자가 손해평가인을 유촉했잖아요. 이분이 충분한 능력이 된다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자격 요건이 됐으니까 유촉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실무교육을 시켜야지. 바로 현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그럼 이제 교육시키는데 돈 내놔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위촉했을 때는 그 손해평가인에게 소중한 교육비를 지급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그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지급하고 있겠죠. 자, 네 번째,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입니다. 자, 정기교육에 관한 내용. 자,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이제 실무교육을 할 때도 정기교육의 내용, 뭐 그것을 거의 이제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법률상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의 세부 내용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비슷해요. 자, 기초지식, 기초지식. 그러니까 농업재해보험법 제정 배경. 우리가 이게 농업재해보험법이 처음부터 완성이 된 게 아니죠. 그 이전에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 좀 있었고, 그래서 뭐 태풍 등의 여러 가지 피해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제정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예전에 없었던 그런 항목들이 좀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구성 및 조문별 주요 내용, 재정 배경이나 구성 및 조문별 주요 내용, 그 다음에 농업재해보험 사업 현황, 이게 이제 기초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지식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도 출제한 적이 있어요. 야, 이거 난감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잘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따가 좀 한꺼번에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만, 우선 해법 정경 구조 준행현 이렇게 됩니다. 자, 이따가 암기법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여기 바로 이제 떴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시다. 정육점이 있어요. 뭐 갑자기 정육점이야. 정기 교육 이렇게 합시다. 정육점을 가면 조금 끔찍하긴 한데요.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저도 뭐 이런 걸 좀 보면 좀 그럴 텐데. 이렇게 소가 있으면 어디가 안심이고 등심이고 막 이런 표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도축을 하면 뭐 이런 게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기초 지식입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지금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돼가지고 봤더니 세상 여기에서 일을 시키려고 데려온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좀 빡치는 거죠. 나는 지금 농업 손해에 대해서, 재해 손해에 대해서 이제 평가로 왔는데 갑자기 정점에서 일을 시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뭘 보여주냐면 이런 걸 보여주는 거야. 해체법. 그래서 해법 정경 구조 준행현. 이게 기초 지식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기초 지식. 기초 지식.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좀 이따 이제 암기법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 말고 이제 다른 것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봤더니 이제 상주가 이렇게 서 있어요. 상주. 누가 돌아가셨나 봐요. 상주가 서 있어요. 근데 봐봐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기분이 나쁜데, 이런 뭐 손해평가사들이 왔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약간 좀 짜증이 났어요. 상주가 약간 반항을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개 있잖아요. 개 목줄을 풀어버려요. 개 목을 풀어. 그러니까 개가 말이죠. 개가 손해평가사를 막 물어. 손평사. 손해평가인을. 손평인. 물어. 그래서 개 목줄을 풀어버리다 보니까, 손해평가인을 물어. 그래서 피봐, 피봐. 손해평가인이, 아니, 나는 손해평가로 왔는데 세상에 정육점에 일을 시키고 말이야. 개 풀어가지고 날 물고 말이야. 현지에서 바로 사표 내는 그런 모습 떠올리기 바랍니다. 자,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제 종류별 약관입니다. 그러니까 상주, 상품의 주요 내용이죠. 약관 반항, 일반상에서 4차 뺄게요. 약관 반항, 상주가 약간 반항합니다. 짜증났어요. 아니 말이야, 무슨 뭐 손해평가인들이 여기 왜 와? 그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상주가 손해평가 개요,
개, 보험 목적물별 손해평가 기준, 개목 손해평가 기준, 평기. 예? 자, 개목 줄 풀었죠? 편개치는 거죠. 개목 평기, 피보사, 물어서 피보사 이렇게 합니다. 손해평가 개요. 보험 목적물별 손해평가 기준, 피해 유형별 보상 사례. 이게 손해평가 절차 및 방법입니다. 개목 평기 피보사. 그러니까 어떻게 골탕 먹이는지 절차와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때요? 물린 사람 현지 사표 이렇게 그냥 사표 냈다 이렇게 하더랍니다. 일단은 이런 것들. 그래서 아까 해법 정경 구조 준회현 이게 기초 사항이고요. 기초 지식이고. 이건 기초 지식이 아니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함유로 파서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억해요. 상주 약관 반항, 상주 약관 반항 이렇게 기억합니다. 약관 반항에서 계목 평기 피보사, 계목 줄을 편개쳐서 피봐서 현지 사표 냈다. 계목 평기 피보사 이렇게 합니다. 정기 교육이 어떻게 기초 지식이 뭐뭐 있어요? 해법 정경 구조 준회현 절차 방법 물리기 하는 절차 방법입니다. 상주가 약관 반항하고, 자, 약관이라든지, 자, 종류별 약관, 상주 약관 반항,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계목 평기 피보사, 계목 평기 피보사. 예, 절차 방법이죠. 절차 방법. 그리고 유형별로, 현지에서 사람들이, 어때요? 사람들마다 유형별로 현지 사표, 이렇게 기억하더랍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억하는 게, 뭐, 지금 최선입니다. 뭐, 방법이 별로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재보험사들은 정기교육 대상자에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실무교육을 하면서 정기교육도 하는 셈이에요. 정기적으로 하게 되면 실무교육을. 정기교육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기교육의 내용이 이제 실무교육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상자 소정의 교육비를 이제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손해평가에 납부하는 거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지. 지급한다. 지급해야 한다. 이것도 또 아니라는 겁니다. 지급 가능하다. 자, 손해평가는 위촉의 취소 및 해지입니다. 위촉의 취소 및 해지. 일단은 위촉 취소 사유는 뭐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게 우리 손해평가서 자격 취소 있었잖아요. 혹시 기억납니까? 손해평가서 자격 취소. 거부 등 명사자 대, 예? 어떻게 했습니까? 명사 자대약 정지 수행.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격 취소였죠. 근데 이제 그거하고 좀 비슷한 것도 좀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그게 지금, 뭐가 있냐면, 자, 봅니다. 요, 미음하고 비읍이 약간 그거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자, 거부득 이렇게 했었죠. 거부, 여기는 뭐예요? 위촉이죠. 거부촉이죠, 여기서는. 거부득 대신에 거부촉입니다. 그것만 좀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지 수행. 업무 정지기간에 수행을 했다. 정지수행이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했어요? 우리 손해평가서 자격 취소가 됐었죠? 이거는 위촉 취소 대상입니다. 위촉 취소. 위촉 취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추가로 좀 알아야 될 게,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려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 응시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들은 시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부터 어떤 요건들을 좀 고려를 해야 한다. 이런 경우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예전에는 이제, 이게 뭐냐면, 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 그 말입니다. 성년 후견인이나 한정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세 글자로 덜아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 이런 사람들은 안 돼요. 그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자, 파산 선고는 경제적 사망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법 제30조에 의해서 벌금 이상형. 자, 벌금은 형벌입니다.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됐거나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이제 포함해서. 또는 집행이 면제될 수도 있겠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냐. 우리 이런 걸 보면 그 2년이 되려면 2년을 경과해야 한다. 그 내용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촉을 취소된 후 우리 자격 저 손해평가서 자격 취소도 2년이 경과되어야 시험 응시할 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자, 위촉이 있어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런 사람은 위촉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위촉 취소. 그래서 지금 얘기해 거부득 대신에 거부촉 정지수행. 근데 명사자대 명사자대할 이것은 여기 해당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명의를 가지고 있어야 빌려주지. 이 사람은 소리평가사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이에요 아닌 사람이에요? 아니지. 그러니까 명사자대 이게 안 돼. 자격증이 있어야 대의를 하지. 그러니까 명사자대 명사자대할 그게 안 들어간단 말이죠. 들어가지 않고. 아,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위촉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평가사하고 손해평가에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고 손해평가사에는 필요 없는 부분이 추가되어 있다. 그리고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명사자 대 명사자 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위촉의 해지 업무정지입니다. 위촉 해지 또는 업무정지. 자,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는 6개월 이내의 기간. 자, 우리가 여기서 또 정리를 해야 될 게 손해평가사는 1년 이내였죠. 손해평가사는 업무정지기간이 1년 이내. 1년 이내였는데 손해평가에는 몇 개월이에요?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위촉해지 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내용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이제 이게 잔뜩 여기 적혀 있는데 우리가 업무 정지하고 이제 위촉 해지를 하고 그럴 텐데 이게 1회냐 2회냐 3회냐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 개요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법 및 이 요령의 규정에 위반한 때 공정과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아니하거나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한 경우 이런 경우 법 및 이 요령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법, 정보보호법이죠.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정보보호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때 지금 뭐 심각한 내용들이 막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업무 정지와 위촉해지 세부 기준. 이게 이제 우리에게 좀 약간 필요합니다.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일반적인 기준이 있는데 이미 앞에서 우리 손해평가사 할 때 등장했던 그 내용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자,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각각 처분 기준이 다르다면 그 기준이 다른 것 중에서 무거운 걸 따릅니다. 무거운 거. 자, 각 처분 기준이 업무 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 기준 2분의 1까지 가중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손해평가사는 어떻게 했어요? 1년 넘지 못했죠. 근데 얘기는 뭐예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손해평가사보다는 조금 어떻게 해요? 업무 정지 기간이 짧아요. 자격사도 아니니까 아주 그게 엄격하게 하질 않고 있습니다. 6개월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위반 행위 했을 때는 제재 조치의 이제 기준 최근 1년간 위반 행위로 여기는 이제 기준이 1년 기준으로 합니다. 1년 기준 대신 우리 손해평가사 3년 기준을 했었죠.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에 적용을 하고요.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한 날과 그 앞에서는 우리 행정처분이었죠. 조치를 한 날과 그 다음에 이것을 갖죠. 적발한 날 기준. 다시 같은 행위로 적발. 그럼 몇 회 이렇게 따지겠다는 거예요. 몇 회. 그런데 이런 경우에 약간 이제 여유를 좀 둔 게 있습니다. 위반 행위 내용으로 봐서 고의성이 없대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업무 정지의 경우는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 위촉 해지는 한 단계 떨어지는 거죠. 업무 정지 6개월로. 그러니까 위촉 해지 그 다음 단계가 업무 정지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 정지 6개월로. 경고인 경우는 또 한 단계 또 떨어져서 주의 처분으로 경감이 가능하도록. 고의성이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봅니다. 지금 봐봐요. 바로 위촉 해지되는 것들 있죠. 이게 항목이 많아요. 항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 그 손해평가사에서 뭐 고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고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여기에는 바로 위촉 해지 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1차에 바로 위촉 해지가 되지 않고 어떤 기간을 정해서 업무 정지를 하는 것들 있죠. 이걸 중점적으로 암기를 하시고 나머지는 위촉 해지로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해지하고 취소가 있었잖아요. 자격 취소가 있다면 여기 위촉 취소가 있었죠. 그랬었죠. 그래서 위촉 취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거부촉, 그렇죠? 정지 수행. 명사자 대 명사자 대 요거 그거 없어요. 그건 없어. 대신 뭐가 있었어요? 피선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된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리고 2년 경과하지 않은 거 뭐 그런 것들 그거 취소하고 이것은 위촉 해지입니다. 위촉 해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자 이것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손해보가 실뢰성을 크게 악화시킨 경우 이런 게 이제 고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요 부분 있죠. 악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화가 아니에요. 악화. 악화. 고의. 고의. 고의와 관련된 게 이 두 가지. 근데 여기는 약화예요? 악화예요? 악화. 이런 거 좀 주의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개별 기준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개별 기준. 개별 기준. 그래서 지금 봐보면 지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지금 봐봐요. 바로 위촉해지가 아니죠. 그렇죠? 이게 업무정지 6개월하고 위촉해지가 되어 있고. 그럼 봐요. 3번 볼게요. 위촉해지. 그렇죠? 자, 위촉해지 종류 아까 다시 한번 봐볼게요. 여기 위촉해지고요. 여기 위촉해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요 세 가지를 따로 기억을 해야 돼요. 요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예요? 위촉해지예요. 그렇게 안 하면 이걸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자, 한번 봅시다. 법률용 규정 위반인데요. 검증조사 결과 부당, 부실, 손해평가로 확인된 경우 그럼 처음에는 경고 두 번째 적발됐다. 업무정지 3개월 그러니까 1년 이내에 적발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3차 위촉해지 이렇게 된 겁니다. 기타 업무수행상 과실로 손해평가 신뢰성을 약화시켜 여기 약화예요? 악화예요? 약화입니다. 그래서 약화하고 악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고의가 나왔고요. 여기는 고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위촉해지는 고의 이렇게 들어간 거고 여기는 과실로 이때는 바로 위촉해지가 아니라 주의 주고요. 경고하고요. 그 다음 업무정지 3개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법및 이 요령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이때는 업무정지 그리고 위촉해지 이렇게 됐다는 거죠. 다시 정리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1차에 바로 위촉해지입니다. 1차에. 그러니까 정리를 잘해야 합니다. 위촉 취소, 항모,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있고요. 뭐 경고나 주의 그런 게 있겠죠. 그리고 위촉해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다? 위촉해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문제 풀기 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봤을 때 부당, 부실, 손해평가를 확인해. 당실, 확 이렇게 합니다. 배우자 간에 상대 배우자가 뭔가 불만이 좀 있나 봐요. 당실, 확 이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럴 것 같으면 거세해. 이렇게 당실, 확 거세해. 그러자 그 상대 배우자가 어떻습니까? 좀 잘 보려고 뭘 병을 따서 가져옵니다. 그게 뭡니까? 과뢰약. 우리가 과로 할 때 먹는 인기 좋은 게 박카스인가요? 응? 과뢰약 주고 삼. 약 주면서 잘 보이려고. 아, 왜 그래? 막 이렇게. 그러자 그걸 마시면서 상대 배우자가 뭐라 합니까? 아, 명분이 약해. 이렇게. 명분이 약해. 이렇게 합니다. 육해. 명분이 약해.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명분이 약해. 그래서 영어를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뭐예요? 위촉해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억하기 쉽지 않겠지만 뭐 그렇게라도 해야 합니다. 당신 확 거세해. 과류학 주고삼. 명분이 약해.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명분이 약해. 자, 손해평가를 위촉 취소 및 이제 해지에 관한 이제 청문 실시입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위촉을 취소하거나 위촉 해지가 아닙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해지가 아니에요. 해지가 아니고 취소입니다. 재보험사업자는 위촉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하고자 한 때에는 손해평가는 이게 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참고로 알아두어야 할 게 손해평가사 있죠.
손해평가서는 자격 취소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 이렇게 되죠. 여기는 자격 취소고, 여기는 뭐예요? 위축 취소입니다. 아까 위축 취소 사유 보셨죠? 아주 심각한 거였죠. 심각한 거. 그런 경우에는 여기 손해평가사도 취소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청문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문. 취소하고 정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데, 손해평가에 청문을 응하지 않겠대요. 아니,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데,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바로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서면의 위촉을 취소하거나. 그렇죠?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통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취소하거나 정지 통보해버리란 말이죠. 자, 그래서, 해촉 및 업무 정지의 통지인데요. 위촉을 취소하는 거죠.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를 해촉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때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손해평가를 통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약간 우리 이제 법 규정이 좀 불안전한 게 이겁니다. 지금 보면 손해사정사가 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게, 이런 말 위반한 경우, 재보험 사업자는 적정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각 자지의 구체적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보험 사업자가 이건 정의라는 거죠. 재보험 사업자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펴봤고요. 손해평가 업무 실무는 이제,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 기본서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자, 손해평가, 여러분, 손해평가 기초입니다. 이걸 제정한 목적 정리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했어요?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손해평가를 하면, 자, 피해사실 확인하고 평가를 1년의 과정이다. 확가해죠, 확가해. 그다음 손해평가이라는 것은 어떻게 했어요?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그 밖에 전문가들, 요건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도 있었죠. 우리가 뭐 농업이나 5년 이상, 뭐 어업이나 5년 이상,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5, 3, 2 이렇게 했었죠. 5, 3, 2. 갖춘 사람 중에서 재보험 사업자가 위촉하여 손해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손해평가사를 하면 법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여러분입니다. 그 다음에 손해평가 보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해평가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 뭐 손해사정사라든가 이들이 손해평가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 손해평가 보조인을 줄 수가 있습니다. 농업재해보험이라는 게 뭐냐면, 자, 농업재해보험입니다. 농업재해보험이 아니라 지금 농업재해보험을 했죠. 그럼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그 다음에 가축재해보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사실은 법률상으로 보면 임산물재해보험을 우리가 취급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농업재해보험 이렇게 하면서 임산물엔 여러분 뭐 사과, 배나 단감, 떨분감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취급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과도기 상태라고 보셔도 좋아요. 자, 손해평가인 이제 업무입니다. 확가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확가해. 확가해 이렇게. 그 다음에 손해평가인 중에 제시해라고 했어요. 제시. 왜 그래요? 이 사람은 전문 자격사가 아니죠. 자격사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평가인증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축을 했을 때는 손해평가인증 발급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규모 어떻게 해서 적정규모 유축이라고 했죠? 적정규모. 그래서 적정규모. 원활한 손해평가 할 수 있도록 손해평가를 유축하도록 이렇게 되고 있고요. 손해평가인 보조인 운영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재보험사업자. 재보험사업자의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 뭐 손해사정사 같은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손해평가 보조인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두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손해평가를 실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제 실무교육을 정기적으로 하면 정기교육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정기교육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시면, 해법 정경 구조 준행현 기억나십니까? 기초지식. 해법 정경 구조 준행현 이렇게. 농업재해보험법 재정배경 구성 및 조문별 주요 내용 구조 준해, 그 다음에 농업재해보험 사업현황 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종류별 약관입니다. 상주 약관 반항 이렇게 기회라고 했죠. 절차 방법 쫓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개목 평기 피보사 이렇게 기회라고 했죠.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개요, 보험 목적 물별 손해평가 기준 및 피해 유형별 보상 사례 이렇게 기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피해 유형별 현지 조사표 작성 시 현지 사표 이렇게 기억이 나왔죠. 현지 사표 이렇게 기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소조의 교육비 지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촉 취소. 자, 위촉 취소는 우리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하고 유사한 게 있었죠. 한두 가지가 겹쳤죠. 거부득 대신에 거부척,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이 된 경우, 그 다음에 정지, 업무 정지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한다든가, 그 위촉 취소 사유가 되는데, 이거 말고도, 자, 재보험사전 손해평가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위촉 당시에 해당한 자였음을 판명된 때, 그러니까 애초에 잘못한 거예요. 이게 돌, 아, 이, 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봤더니 도라이야. 그 다음에 지금부터 도라이가 된 거야. 그러면 취소 사유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아서 복권이 안 된 자, 벌금 이상형을 받았대요. 그럼 이게 다 끝나야 돼. 면제되거나. 그 2년이 경과해야 되고요. 이쪽이 취소됐다. 그럼 2년 경과해야 되고. 거부득 대신에 거부촉 이렇게 한다고 해요. 거부촉 여기서는 정지수행 이렇게 되는 거죠. 정지수행 이게 우리 손해평가사하고 유사하죠. 그죠? 자, 위촉 해지 또는 업무 정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 정지 여러분 명분이 약해 뭐 이런 것처럼 바로 이제 해지가 되지 않고 중간 과정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요 내용은 됐고요. 이제 바로 요것은 필요 없고 자, 뭐 이런 것들 위촉 해지 바로 된다는 거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거 봅니다. 여기도 위촉 해지 바로 되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바로 위촉 해지 되지 않는 것들 이게 일회용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위촉 해지 그렇죠? 그 다음에 주의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업무지 6개월 위촉해지 이걸 어떻게 기억할 것이냐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실 확 화난 겁니다. 거세 해! 세! 해! 세! 세! 거세 해! 야이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과뢰약입니다. 악화가 아니에요. 약이에요. 약 바카스 바카스 과뢰약 주고 3 이렇게 합니다. 주고 3 과뢰약 탁 따가지고 주면서 당신 말이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명분이 약해 이렇게는 명분이 약해 이렇게 이제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요 내용이 이제 우리를 이제 힘들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청문. 그래서 위촉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 취소입니다. 위촉 해지가 아닙니다. 위촉 취소입니다. 이때 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죠? 통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뭐 기본서 내용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